칠하다. Faithful. Story of my life. 그 노래 있어요. Faithful. And I'm unfaithful and it kills me inside. 와. 성격이 어떤 편이? 저는 일중독. 일중독이에요? 네, 오빠는? 저 완전 일중독이죠. 그렇게 보여요. 주 7일 일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왜 그렇게 보여요? 아, 몰라요. 뭔가 저도 일중독이라서 우리 사람들이 딱 바로 보여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addictive예요. 아 맞아요. 네, 되게 네, 그런 느낌. 저도 일을 하는 거 좋아요. 바쁜 거 좋아요. 워커홀릭이라 그러면 그거고 중독, 일중독, 밥 중독, 탄수화물 중독. 탄수? 판 아 탄수화물. 카본. 아 carbs. 막 햄버거, 네, 뭐, 그거 감자튀김, 빵, 케이크. 다이어트를 하려면 야채를 먹어야 해요. 맞아요. 어 맞아 이거 어제 배웠어요. 뭐뭐뭐 이러면 뭐 해야 돼요. 아 되게 근데 문법을 근데 너무 중요하죠. 좀 어렵네요 이렇게 보니까. 쉽지 않죠. 차단. 차단. 블록. 블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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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나요 그때 차단. 배웠던 거. 차단. 차단. 여기 엄카 찬스 남자. 남카 찬스. 남카 찬스. 우리 성수님 짱이에요. 남카 찬스. 물론 역카 찬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 역카 찬스. 역카 아, 찬스. 아, 아, 아. 업카 찬스, 아카 찬스. 네. 백카 찬스. 아, 있어요? 응? 이런 찬스가 있어요? 언제 어, 있어요? 아, 저한테는 언제든지 백카 찬스를 쓰실 수 있어요. 되카 찬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법카 찬스. 어떡하죠? 아이고 여러분들 뿌염 뿌리 염색 뿌리 염색 맞아요 뿌리 여기 루트 뿌리 염색 저 이런 거 요즘 안 해요 제 원래 있는 색깔 지금 기르고 있어요 애쉬 그레이 약간 네 애쉬 해쉬 브라운 해쉬 브라운 아무래 봤지 갑자기 자 여기 소집 잘 보이게. 어떤 곡 하실 거예요? 다 들렸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여러분 들었어요? 네 이분들은 뭐? 어 제가 봄날. 아~ 수법. 직장인들 사이에서 워라벨이 있다면 물광. 학생들 사이에서는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 스라벨이 있다. 공부보다 학생들의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 저는 약간 콤비. 콤비? 뭐랑. 콤비네이션. 뭐랑. 모랑. 피부. 가끔. 윤광 피부 뭐예요? 윤광? 자르면 자르고 물려면 넣어. 드라이? 드라이? 그 노래 나요. 드라이 한 거? 아닌데. 물 많이 먹는? 약간. 드라이한 피부는 뽀송뽀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뽀송뽀송. 그러면 오일리? 번들번들. 그거는. 오일리한 거 번들번들. 이게 약간 초음. 윤광은 못 들어봤는데 요즘 저 여성들이 쓰는 용어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윤광이란 말도 쓰니? 물광 말고? 윤기 나는 광 뭐 이렇게 쓰나? 잘 못 들어봤는데? 윤광 피부. 여러분들 윤광 피부 어떤 피부입니까?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 아 오빠의 종교이 뭐예요? 종교 있어요? 종교는 그 무교예요. Nothing. 저도요. None. 아 제 종교 사랑. 사랑이 love. My religion is love. 제 뭐지 나라 그냥 planet. 저도 me. 저도 me. 아무래도 미투. 자 오늘 눈물의 안젤리나 다닐로바 우리 안다니 씨와의
드디어 6주 프로젝트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제가 이거. 저희 종교는 크랍스예요. 첫 곡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2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윤신의 공부합시다 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공부보다 학생들의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 스라벨이 있다 였습니다. 요즘 딱 시기가 새학기가 되고 그 어느 때보다 공부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 때이기도 한데요. 학생들도 직장인들의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처럼 스라벨,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 공부와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인데요. 아,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도 지키기 참 어려운데 학생들이 과연 가능할지. 네, 물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공부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학생들이 역대 최고 수준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베라벨을 지켜야 된다고, 베텐과 라이프 밸런스 좀 지켜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베텐은 그래도 하루에 한 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요즘 베텐 보면 가끔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들도 많이 듣더라고요. 네, 가끔 베텐 유니버스 즐겨보시면서 휴식 있는 삶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려 오늘까지 6주간 힙하게 꾸며봤던 사심 채우기 방송 힙코리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눈물이 나네요. 어느덧 베텐 패밀리가 돼버린 힙하고 칠한 게스트 안젤리나 다닐로바 안다니 씨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웩 넘치는 러미춘 안다니 다닐로바 씨의 모습은 생록방에서 확인하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어때요? 아, 또 이거를 티셔츠 입고 오시다니 슬프게. 와, 정말. 아, 정말. 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뜯어갑니다. 힙하고 쿨하고 칠한 베텐에서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의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힙한 한국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 힙코리아. 무려 6주간 우리의 안구와 달팽이관을 정화시켜준 힙한 게스트입니다. 아빠 미소 유발자, 배성재 억제기 파괴자, 안젤리나 다닐로바 안다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좀 죄송합니다. 에이, 괜찮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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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슬픈 날입니다. 맞아요. 너무 슬퍼요. 네, 지난 한 주 날씨도 정말 좋았고, 아, 네. 이 화창한 봄날에 안다니 씨를 또 보내드려야 하는군요.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그렇군요. 오늘 정말 이런 같은 슬픈 날은. 오늘 또 마지막 날이라고 뚠티 저희가 드린 티셔츠를 네. 입고 오셨어요. 맞아요. 와, 드디어 소티 입고 왔습니다. 예, 안다니 씨도 소티를 소화를 또 하실 수 있네요. 네, 소티랑 이렇게 코디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코디하기 어렵죠? 아니에요. 완전 좋아요. 그래요? 네, 예,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안다니 씨니까 소화가 되는군요. 이게 무지개 색이니까 또. 맞아요, 약간 맞추기 어려우셨죠? 아니요. 아니에요? 저 무지개 좋아해요. 무지개 그냥 네. 이거 약간 스포츠. 스포츠 느낌. 스포츠. 네, 그렇죠. 아, 옷걸이가 옷을 살렸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차피 저 티는 잘 가리면 된다고. 어, 아, 맞아요. 안 내놓고 다니면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오늘 입고 버리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닙니다. 네. 아, 발걸레를 왜 입고 오셨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냥 추웠어요. 좋으시고.
자, 지난주에 한국어 대본 풀이 노트 참 감동적이었는데 네. 방송 후에 SNS에 직접 아쉬움의 글까지 올려주셔서 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좋아요도 눌렀어요.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보니까 한국어를 그동안 또 공부하시는 책을 가져오세요. 노트를.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방송 전에 슬쩍 봤는데 와, 진짜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고 계시네요. 완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맨날 거의 맨날 한국 학원 다니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보니까 한국어가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참 어렵네요. 어떠세요? 네. 어려운 단어랑 어떤 막 요즘 신정말 이런 거 되게 많아서 신조어 만나서 근데 공부하는 게 솔직히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완전 짱이에요. 선생님이 네 학구파 단희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새로 배운 한국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번에 오늘은 뭔가 는 편이다 이런 같은 말을 배웠어요. 막 작은 편이다, 큰 편이다, 크지 않은 편이다, 뭐뭐하는 편이다, 뭐뭐하는 편이다. 원래는 그냥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근데 지금은 이제 큰 편이다. 좀 더 예쁘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예쁘게 말. 그렇죠, 맞아요. 좀 더 예쁘게 말하거나 좀 배려를 느끼게 하는 느낌. 좀 더 확. 예. 채팅창에 배성재는 뚱뚱한 편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배성재는 코가 큰 편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배성재는 솔로인 편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한국어 참 어렵고 미묘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저희 대본에 우리의 안과 달팽이관을 정화시켜준 힙한 게스트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그 메모를 하셨어요. 안구 위에 네. 눈. 달팽이관 위에 귀. 살짝 귀엽게 써놓으셨는데. 네, 왜냐면 단어를 잘 몰라서. 우리 리딩, 그 태블릿 리딩 할 때, 안구와 달팽이는. 어렵죠. 뭐예요?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그래서 네.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참, 저희가 어렵게 써서 죄송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아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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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볼. 네, 그렇습니다. 한국어는 이렇게 참 어려워요. 네. 안구에 습기 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습기 찬. 안구에 습기 찬다. 아, 안구에 습기 찬. 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안구는 아이볼이죠. 네, 습기 찬다. 모이스트. 네.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난다는 얘기예요. 아, 네. 좋은 슬프다. 말이 있는데요. 되게 예쁜 말이에요. 예. 완전 포에틱. 네. 아, 포에틱한 건 아니고요. 보통은 저 그 상대방이 굉장히 그 pathetic. pathetic. 예. 그런 느낌입니다. poetic pathetic. 안 됐다. 예. poetic이 아니라 pathetic에 가깝고요. 그래서 저도 슬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안습이라고도 씁니다. 안습. 안구에 습기 찬다. 습기 안습 찬다. 그거 아이드로프. 그렇죠. 삑삑. 예. 그런 느낌이구나. 괜한 걸 또 알려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베트남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되게 많아요. 뭐예요? 그런 것들 엄청 많아요. 많아서 우리 항상 막 제가 노래할 때 좀 되게 잘 도와주셨어. 제가 그 써! 써! 이런 거 써! 아니면 뭐 두룩두룩 좀 또 같이 추고 네. 약간 저 여기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처음 녹화 그거 처음 라디오 시작할 때 우리 여기 한국 이름은 만들어주셨어. 안다니. 네, 안다니. 그거 항상 앞으로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디 가셔가지고 저 한국 이름 다니예요. 네. 얘기하시면 저희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할 거예요. 꼭 해주시고. 다니예요. 네. 베드락은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요. 베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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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였었지? 우리 저번에 그것도 있었죠. 성재 씨 얼굴 개 같아요. 개 같아요. 외국인이라서.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안다니 씨가 어지간하면 부딪히는데 외국인이라서 모를 수도 있죠로 도망친 맞아요, 첫 케이스였죠. 외국인 카드. 예, 외국인 카드. 네, 카드. 근데 저는 어쨌든 강아지 닮았다는 말은 참 기분 좋은 말이라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채팅창에 알고 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는 댕댕이상이고 안다니 씨의 소감은 끝날 때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 입 풀고
시작하는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 안다니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님이 보내셨는데요. 안다니 씨는 잘하는 스포츠 없나요? 왠지 복싱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스포츠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요즘 막 요가도 하고 요가. 필라테스도 하고 필라테스. 막 원래 여름에 카이트서핑, 혹시 카이트서핑 아세요? 서핑킹, 일반 서핑보다 원래 여기 하늘에 카이팅 서핑이 있는데 완전 재밌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나요? 아니, 패러글라이딩 아닌데 그... 제 생각에는 모든 날에 카이트 서핑이에요. 그렇죠. 이게 연처럼 그 모터보트 뒤에 달려서 이렇게 뜨는 맞아, 거죠? 맞아. 여기 약간 후크 이렇게 써. 근데 네. 그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연 날리는 느낌. 네. 이제 2년 동안 복싱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복싱도 하고 계시고. 네. 네. 패러세일이라고 하나요? 패러세일링. 아무튼 카이트 서핑하면 느낌 딱 오시죠? 연 날리는 것처럼 보트 뒤에서 이제 패러글라이드를 안고 이제 아니 등에 메고 떠오르는 거. 성도연 그 느낌. 패러세일링이라고 하나 봅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복싱 이준형님이 왠지 복싱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배디한테 잽을 날려주세요 라고 쓰셨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어지간하면 이 잽 날려주세요는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안다니 씨 원고 보니까 To show 아, 밑줄을 쫙 그어놨어요. 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잽. 뭐 여기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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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약간 약하게 네. 잽. 어허. 잽. 오. 여기 후크 이렇게 후까지. 나와. 예, 후까지. 예. 아빠. 오. 잽. 커뮤니케이션이 있으시네요. 네. 커뮤니케이션 되게 많아요. 네. 아, 외국인 찬스 또 쓰고 그냥 때리라고 하신 분인데. 안 됩니다. 얼굴에 해야지, 명치해야지라고 하십니다. 코를 때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마음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거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자, 9220님. 밸런타인데이에 누구한테 초콜릿 주셨고 화이트데이 누구한테 사탕 받으셨나요? 이거 완전 슬픈 질문이에요. 슬픈 질문이에요? 제가 이번 밸런타인데이에 그리고 화이트데이에 아무거나한테 초콜릿 안 주고 그리고 아무거나한테 초콜릿 받은 적도 없었어요. 저런. 근데 제가 원래 뭔가 아마 이런 날에 관심이 좀 없어서 그랬어요. 이런 날에 별로 관심이 없다. 네. 왜요? 네? 아, 저한테 주신 거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 아무한테도 안 줬고.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때 안다니 씨에게 받아가지고 이거 정말 이번 밸런타인데이는 더 이상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예. 제가 너무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요. 요즘 뭔가 채팅창에 배송 만나서 예, 배송제 이퀄 노바디 아무것도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 쳤어요. 정말이에요. 믿겠습니다. 저만? 네. 알겠어요. 이건 자랑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깜빡했어요. 깜빡하셨죠. 저만 주셨으니까. 네. 채팅창에 북극곰한테 준 거라 카운트 안 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노카운트 댕댕이라서 카운트 한 거 아니다. 결론은 아무에게도 안 줬다. 오빠는 화이트데이 할 때 누구한테 사탕? 전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생각 좀 해봐야겠네.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제가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투명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 K-POP을 소개하면서 스몰 토크를 나누는 사적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K-POP 알못 베니 K-POP 잘할 다니가 함께하는 베니 다니의 베텐 인기가요. 칠. 네. 자, 근데 보니까 우정우님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 이거 그림 그려오셨네. 이거 뭐예요? 이거 요즘 인싸 포즈 하고 있는데 새로 추천하고 싶은 인싸 포즈. 사진 찍을 때 뭔가 되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 포즈가 본인 이게 어떻게 저도 이렇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이거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즈 해.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잘 안 되시는데? 저도, 본인도 잘 안 되는 걸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아니에요. 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여기 사실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레모니 하는 거라고 하시죠?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건데요?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아, 이게 약간 선글라스 쓴 것처럼?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뭐예요, 그건? 아, 이게 한쪽 눈만?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트위스트? 앞뒤로? 이게 아닙니까? 아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는데. 아, 여러분. 안다니 씨가 인싸 포즈라면 인싸 포즈인 겁니다. 맞죠? 창피해서 하신 분들 왜 이렇게 많죠? 아니, 되게 이상한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상.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안다니의 최애 인기가요 7입니다. 안다니 씨가 그동안 좋아했다고 했던 케이팝을 순위로 만들어 봤는데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7위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주 인기가요 7, 안다니 최애 가요 7위 곡은요? 진의 하프문입니다. 디네디. 네. 디네디. R&B 얼터너티브 장르를 한국의 대중음악으로 끌어올린 아티스트 딘의 대표곡인데요. R&B 얼터너티브라는 장르가 안다니 씨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7위에 올랐습니다. 예. 네. 이게 제목이 그 알파벳 D인데 네. 왜 D일까요? 제가 게스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약간 반달처럼 반달.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반달처럼 맞습니다. 생겼어요. 이게 동그란 O를 반 잘라서 반달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예, 그래서 전 솔직히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늘 하셨어요? 알았어요. 하프문입니다. 예. 한글도 가끔 보면 이게 그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옷 하면 옷. 사람의 두 팔 벌리고 서 있는 것 같은 글자. 그렇죠. 네. 서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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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치기 하면서 요가하는 것 같은 글자. 그렇죠. 맞아요. 네. 다리치기 하는 네. 느낌. 홍. 홍? 이거 약간 모자 쓰고 짐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글자.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든 건가요? 맞아요. 상용문자 같네요. 네, 모자 약간 카우보이. 카우보이 같은 느낌? 모자 쓰고 짐볼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글자. 어십니까? 여기 지금 태본 중에서 제가 거의 다 몰라요. 거의 다 모르시고. 여기 응은요? 응밖에 유유밖에 몰라요. 응은 뭐예요? 이거 약간 점?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네. 살짝 옆으로 기울이면 퍼센트 느낌이 나고. 유유는 아시나요? 그쵸. 우는 거. 오늘 이날입니다. 유유 오늘. 많이, 눈물 많이 흘리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디 배는 배가 D 모양이라는 거라고 신문 있고요. 배가 D 모양이다. 네. 제가 약간 이런 같은 글자, 예쁜 글자 중에서 약간 히읗? 약간 이런 약간 귀여운 얼굴, 에모지, 에모지콘 같은, 이모지. 에모지콘 같은 글자 알아요. 아. 약간 시읒, 넛, 시읒? 시읒, 점, 시읒. 네. 아, 이거는 무슨 느낌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건. 약간 그냥 귀여움이. 귀여운 얼굴? 귀여운. 아. 히읗, 시읒, 히읗. 이게 약간 그 눈망울 초롱초롱한 느낌? 나면서 코 그려져 있는 것 같고. 약간, 네. 아, 시읒. 예, 시옷, 점, 시옷은 웃는 얼굴이네요, 보니까. 웃는 얼굴이 되네요. 맞아요, 웃는 얼굴. 눈웃음. 그리고 안다니 씨가 써온 게, 이응, 시옷, 이응도 있고요. 귀여운 얼굴. 네. 한글은 위대하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요? 다른 것도 뭔가 있어요. 뭐요? 아, 근데 그거, 한글 말고, 영어. 영어로 뭐예요? OTL. OTL 알아요? OTL. 약간 이런 사람 네. 사람 같은 OTL. OTL. 좌절하는 느낌. 오이 맞아요. 좌절 쓰러져 가지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렇죠. OTL. 이거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6위 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 이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군요.
이번 주 인기가요 7, 안단이 최애가요 6위 곡은요? 박상철의 무조건. 무조건. 2005년에 나온 국민 트로트입니다. 안다니 씨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국민 트로트에서 이미 글로벌 트로트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베텐에서 최애 트로트 곡이라고 여러 번 불러주셨던 바로 그 곡입니다. 네. 짜라 짜짜짜. 예. 가사를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그 멋있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나오는 가사 중에 이거 잘 몰라서 왜냐면 제가 원래 노래 배울 때 시작부터 배웠어요. 시작부터 여기 중간에 있는 가사 잘 몰랐어. 혹시 같이 부르면 돼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예. 당신을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짜. 네. 아, 채팅창에 배성재 낭만시대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아, 오늘 배성재 낭만가요인가요? 박제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오늘 왜 이러냐고. 기계가 놀랐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베텐이 언제든 안다니 씨를 부르거나 모시면 무조건 달려오실 건가요? 100%. 네. 어,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연락해주세요. 그렇군요. 자, 여기 대본에 작가들이 굳이 한국에서는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을 한다. 어, 진짜요? 예, 여기 써놨어요. 약속, 도장, 복사, 코피. 오, 그거 네.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굳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약속 일단 새끼손가락 걸어야 됩니다. 걸고? 걸고? 도장 찍고? 도장 찍고? 네. 복사? 코팅 어떻게 하지? 복사? 뭐야? 네. 그다음에 복사. 복사 이렇게 하고 코팅 어떻게 하죠? 코팅 이렇게 아니요? 어. 그 맞아요? 아 그거예요? 어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되게 부담스러운 네. 그런 것 같아. 아 분식이 사회생활하는 것이 있는데 작가들이 쓴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예요. 저는 이거 알아요. 뭐요? 이렇게?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좀, 그, 약간 비속어처럼 쓰는 거니까 아... 예,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거? 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누구 저한테 이렇게 그래요? 아, 이 나쁜 사람이네. 그래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냥 네. 잊어버렸어요. 네, 이거는 모르시고 한 거고. 네. 네. 누가 그러친 거야, 이게 도대체. 예. 한국에서는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징, 복사, 카피. 오케이. 하고, 계약서 코팅. 오, 네. 완전 계약서 같네요. 그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5위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인기가요 7, 안다니 최애가요 5위 곡은요? 정기고 일주일. 네. 자, 감미로운 썸남 목소리의 대명사 정기고 씨가 2015년에 낸 노래인데요. 안다니 씨가 최애 가수로 뽑은 자이언티, 크러쉬, 딘, 3인이 피처링으로 참여해서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곡이죠. 아, 맞아요. 네. 안다니 씨가 좋아하는 3명이 모두 참여했네요. 여기는 되게 쉬워요. 쉽다고요? 네, 맞아요. 뭐가요? 아, 잠깐만. 이거를 작가도 이상한 걸 써놨네요. 딘 대 자이언티 대 크러쉬 대 배성재.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꼭 골라야 한다. 왜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서 모두가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하는 목소리라서. 아, 그러면. 목소리로 가볼까요? 아, 근데 다들 가수들인데. 모두가 가수들이죠. 네. 배성재. 좀 아나운서. 근데 되게 목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번 노래를 부르면 네. 완전 모두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요. 정말. 감동이에요. 그래요? 네, 감동이 자, 안다니 씨 사회생활 잘한다고 하신 분 있고. 목소리 일툴 아나운서라고 하신 분 있고. 네. 1등 넘버 네. 넘버 원. 네. 넘버 원이에요? 네. 넘버 원 무조건. 픽. 그래요. 자, 딘 대 자이언티 대 크러쉬 대 배성재. 배성재. 에이, 역시
다른 대답이 없죠. 자, 아 그럼 어디서 배웠어요 그 말은? 아 다른 대답이 없죠. 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 네,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하죠.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자, 솔직히 이 일주일 노래를 노래로 이렇게 월, 화, 수, 뭐 금, 토, 일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어. 노래 부를 때. 아. 중기부 목소리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월, 화, 수, 뭐 금, 토, 일. 네. 네. 이 요일을 아예 노래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랑 배우면 되게 발레 배울 수 있어요. 어. 일주일 중에 안다니 씨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있나요? 어느 요일? 아 목요일인가? 목요일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제 뭐 일주일의 거의 끝나니까 어 거의 아 이제 내일 또 금요일 밤에 이제 뭐 약간 좀 좀 놀고 네 사람들 즐겁게 무조건 놀고 즐겁게 그래서. 목요일인가? 아, 목요일이 뭔가 한 주가, 한 주에 힘들었던 게 끝나는 느낌이 난다? 네. 그렇죠. 어, 배성재 씨의? 저요? 저는 금요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금요일? 예. 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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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로 가요? 불금에요? 집으로 가요. 아, 그래요? Going home. Going home. 네. 집에 가고 또 이제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네. 주말에 뭐 재밌는 축구도 하고 좋은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요일이 우리 다니로바 씨랑 방송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좋은 대답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안다니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인방으로. 돌려 돌림파. 아, 아니요. 뽑기는 인방으로. 뽑기는 인방으로. 여기 원래 이렇게 더워요? 더워요? 더운 편이에요. 더워요? 더운 편이에요. 근데 오늘 좀 더웠어. 그랬어요. 오늘 더워요. 좀. 그래서 저도. 네. 여기 왜냐면 그거 에어컨 고치면 안 되죠. 왜냐면 소리가 나와요. 아니 아니라 맞아. 에어컨을 저희가 못 켜고 회사 전체가 들어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띠르띠. 괜찮아요. 오늘이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맞아. 아까 그 품맷골 임방하는데 되게 더웠어. 그리고 오늘 날씨 때문에 안 오늘 딱 공조 그 무조가 딱 안 트는 날이야. 봐, 이게 두 번 던질 건데 첫 번째는 사진 고르는 거고 두 번째는 선물이. 그 두 번. 네. 자, 임방 타임 돌려 돌림판입니다. 돌림판을 안다니 씨가 두 번 돌리실 건데요. 첫 번째 돌리는 돌림판은 안다니 씨의 사진 미션이 적혀 있고. 두 번째 돌리는 돌림판은 청취자 선물과 또 몇 명에게 드릴지 적혀 있습니다. 아, 안다니 씨의 사진 미션은요. 1번이 윙크 사진, 2번이 배성재와 함께 인싸 하트, 3번이 배성재와 함께 큰 하트, 4번이 귀여운 애교 사진, 5번이 괴물 스티커 효과 사진, 6번 점프샷, 7번 코수염, 8번 팬더곰, 9번 배성재와 잼 날리고 배성재가 진짜 맞는 사진. 진짜 맞는 사진이라고 했고요. 10번은 눈물 사진. 사진은 끝나고 베스타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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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돌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제가 네. 그거만. 이건 뭐야 그러면? 어 그거는 상관없지. 오빠 저번처럼 돌리고 돌렸어? 오케이 맞춰주시면 돼. 네. 돌려 돌림판! 아! 너무 세게 왜 이렇게 잘 맞추세요? 지금도 정 가운데 맞춰가지고 약간 네. 뭐 네, 늦어질 때 살짝 늦어질 때 돌림판! 돌려 돌림판 뿌참! 5번 당첨됐습니다. 5번 괴물 스티커 효과 사진. 제일 약한 게 걸렸네. 괴물 스티커? 괴물 스티커 사진. 한 번 더 할래? 괴물 누구예요? 약간 못생 뭐 몬스터. 몬스터. 오. 네, 한 번 더 합시다. 오케이 네. 좋아. 노잼. 한국에서 이런 걸 노잼이라고. 맞아요 노잼. 두 번. 아, 아시죠? 두 번. You got no jam. 오케이. 두 번. 자 하나 둘 셋.
3번과 4번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요. 네. 네. 배성재와 함께 큰 하트. 큰 하트? 그 다음에 귀여운 애교 사진입니다. 애기. 하자, 하자. 뭘로 하시겠습니까? 큰 하트. 큰 하트를 하시겠어요? 네. 3번과 4번 사이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네. 없습니다. 네. 어쩌라고. 이거 스티커 있잖아요. 아유, 잘 아시네. 어쩌라고. 어쩌라고. 선물 받으실 분 네. 몇 명이쯤 그런 다음에 네. 저희가 오케이. 끝날 때까지 드립 써주시는 분들한테 해보실래요? 아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림판은 치킨 한 마리, 바나나 우유 한 개, 치킨 두 마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치킨 열 마리도 있고요. 구스 침구 세트 두 분 있어요. 이불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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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팔이 짧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붙은 느낌. 오케이. 네. 치킨? 치킨 열 마리도 있고 구스 침구 세트. 여러분 이불 안에 계시라고. 돌려. 하나, 둘, 셋. 8번 바나나 우유 7개. 바나나 우유 맛있죠 여러분들. 괜찮죠 바나나 우유. 나쁘지 않죠. 저는 바나나 우유 좋아요. 감기 처음 왔을 때 이분들의 종교가 이분들의 종교 릴리전이 치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치킨 앞에서는 또 어떡하죠? 지금 기분이 나빠하게 있으세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여러분들. 예. 벌써 8번. 그렇죠. 한 번 더 할까요? 오케이. What's more? 오케이. 네. 릴리전 되게 중요한 곳이 릴리전이 치킨이기 때문에 이분들 지금 굉장히 지금 굉장히 네. 네. Uncomfortable. 맞아요. Silence. 네. 자. 하나는 치고 자, 1번, 치킨 한 마리. 근데 여기 지금. 안다니 씨 너무 똥손이에요. 5번이랑 중간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이거는 근데 선 밖으로 나갔으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무효? 우리 이거 편집. 아니, 지금 근데 진짜 선 밖으로 나갔어. 원 치킨. 네. 아, I'm so sorry. 원 치킨. 원 치킨. 오! 왜 이렇게 정가운데를 잘 맞춰? 아니 뭐, 예, 역시. 저도 진짜 많이 봤었어요. 그래요? 근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보호자에. 아, 여러분 몇 번인지 아시겠죠? 안 봐도. 아니요. 예, 또 1번이었어, 또 1번. 1번. 다시 1번. 아, 다트 천재. 예, 다시 한 번. 1번 왜 이렇게 넓게 해놨어? 자. 갑시다! 뭐야? 다시 우유. 8번인데 바나나 우유잖아. 자! 이렇게 마지막이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 마지막, 라스트 미션! 마지막처럼. 5번! 5번! 치킨 5마리! 오케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괜찮아, 괜찮아. 쏘쏘. 네. 쏘쏘.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축하드립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 선방했다. 오. 아, 이런 걸 한국에서는 선방했다. 선방했다. 선방했네. 선방했네요. 선방했다. 자, 이 정도로 주작 타임. 인방 주작 타임. 갔고요. 다섯 마리. 아이고, 아이고. 네. 다섯 마리. 잠깐만, 그 다음에 뭐지? 자, 2부입니다. 네. 4, 위. 네. K-POP 전할 다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네. 네, 들어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K-POP 관련 한국어 TMI를 스몰 토크로 나누는 시간. 베니 다니의 배텐 인기가요 7. K-POP 알못 베니와 K-POP 잘할 다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안다니 씨가 좋아하는 안다니 최애 인기가요 7 함께하고 있는데 5위까지 소개했고 4위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난 이번 주 인기가요 7 안다니 최애 가요 4위 곡은요?
G-Dragon 피타카게. 네. 2013년에 나온 GD의 노래입니다. 안다니 씨가 특히 좋아해서 배텐 라이브 시간에 노래로 불러주셨던 또 그 노래인데 저에게 써! 굴욕을 안겨준 바로 그분. 써! 써! 이거 타이밍이 참 어렵네요. 아니요. 써!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나요? 그게 항상 이렇게 노래 똑같이 나와요. 아, 똑같은데 제가 못한다. 알겠습니다. 자, 박치입니다. 제가 박치. 아까 그 치, 그 노트 보니까 치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몸치. 몸치, 길치. 음치, 박치. 박치. 네. 네. 그럴 수 있지. 아, 이거 참. 몇 주 더 하면은 제가 작은 가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 굉장히 신나고 노래방 엔딩곡으로 많이 불리는 그런 노래인데요. 다닐로바 씨는 한국 노래방 엔딩곡은 뭘로 부르시나요? 라스트송. 저도 비타카기의 라스트송이에요. 아, 비타카기가 라스트송이에요? 네. 오, 그렇군요. 오빠는 노래방에 저요? 가면 마지막 곡이 무슨 어떤 노래예요? 저는 오프닝송이 엔딩송입니다. 딱 한 곡을 불러요. 아, 그래요? 예. 왜 이렇게 잘 봐요? 시간이 노래방에? 아, 그 저는 노래방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 음치, 박치. 그쵸. 혼자 가면 재미없죠. 네. 혼자는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혼자 안 가요. 아, 그거 요즘 혼자 노래방 되게 유행이에요. 혼코노.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으세요? 네. 가본 적 없으시죠? 아직은 없어요. 저도 혼자 가본 적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해봅시다. 따로. 자, 따로. 아, 같이 가지 말고. 그렇죠. 예. 혼자 가야 되니까. 그렇군요. 채팅창에 혼자만의 노래방은 슬퍼지는 거라고 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자,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혼자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맞아요.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굉장히 콕콕 날아오네요. 역시 다트의 여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3위 곡입니다. 이번 주 인기가요 7, 안다니 최애가요 3위 곡은요. 자이언티 건네먹어요. 건네먹어요. 꺼내먹어요. 꺼내먹어요. 그렇죠. 꺼내다, 예. 먹다. 그렇죠. 아, 러시아에서 오시다 보니까 항상 N이 두 개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NN. 그죠? 이거 하나입니다. 꺼내먹어요. 꺼내먹어요. 예. 건네먹어요가 아닙니다. 네. 네. 자, 채팅창에 배디는 겁내먹어요. 차단해주세요. 겁내 많이 먹어요. 아세요? 알아요. 아시는구나. 네. 네. 겁내먹어요. 다 차단해주세요. 안다니 씨가 최애 가수라고 픽했던 바로 그분, 자이언티의 노래 중에 한 곡이고요. 네. 2015년에 나온 노래, 안다니 씨가 힐링송으로 뽑으면서 저희가 3위에 올렸습니다. 네. 네. 일상 속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달콤한 초콜릿 같은 힐링이 되는 그런 노래죠. 예, 맞습니다. 네. 아주 맛있는 노래예요. 맛있는 노래라고요? 그렇군요. 그 안다니 씨는 가장 내가 일주일 중에 힐링이 된다. 언제인가요? 제가 요가 할 때나 아니면 그냥 혼자 이렇게 한강에 가서 요가. 네, 요가 일단 요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날씨 때 좋은 날씨. 공기 할 때 한강에 가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음악 듣고 피크닉도 하고 이렇게 완전 힐링 시간이죠. 굉장히 그 평화로운 분위기. 네. 네, 그렇군요. 그 한국에서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광합성 한다고 합니다. 광합성. 어려운 말이죠. 광합성.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 햇볕을 쬐고 또 좋은 거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광합성. 식물들이 햇볕을 쬐고 또 비 오고 촉촉하고 이러면 다 좋잖아요. 물 맞아요. 주고. 맞아요. 그걸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풍 나가고 피크닉이나 이게 바람 쐬러 한강을 나가거나 할 때 네. 보통 광합성 하러 가자. 얼마나 좋죠. 예. 제가 뭔가 자유 가까이 있으면 완전 이런 거 다 느껴요. 완전 그렇죠. 힐링 시간이 보내요. 예. 성재 오빠는 저요? 언제 제일 힐링 시간이에요? 저는 이 배텐을 할 때 가장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스타디움에 갈 때 축구장. 축구장. 그런 거 볼 때 제일 저는 행복합니다.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를 불러요? 그렇죠. 그러세요? 스트레스를 부르는 게 아니라 푼다. 아, 푼다? 네. 푼나요? 네. 풉니다. 풀다. 예. 그 광합성이란 말은 이제 선텐.
뭐 산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맞아요. 예. 자, 채팅창에 뭘 꺼내 먹냐고 계속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이언티를 좋아하시나요? 저보고 자이언트 배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자이언트 배. 자이언트 배요. 자이언티. 오버사이즈 티. 잘 맞으시네요. 네, 자이언티가 이 노래 부를 때 트레이드마크인 선글라스를 빼고 맨눈을 보여주면서 활동을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아, 맞아요. 맨눈이란 말 아시나요? 예, 맨발, 맨눈. 그렇죠. 선글라스를 벗었다. 예, 맞아요. 네. 자, 저의 맨눈은 어떻습니까? 어, 이거 핸드폰이죠? 그, 예? 아, 핸드 그거 이어폰. 아, 눈. 눈? 아, 눈. 죄송해요. 뭘? 아이볼. 아이볼. 어. 아, 저는 약간 맨 성재 씨의 맨눈 거의 항상 이렇게 그냥 보니까 그냥 다른 생각 딴 생각 안 난다.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서. 한번 솔직히 예. 선글라스 쓰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래요? 선글라스 모습은 보여 드려야겠네. 어, 있어요? 그럼요. 사진 있어. 오. 네. 보여 주세요. 약간 자이언티처럼 자이언티 느낌. 네. 자, 볼까요? 멋있는 선글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배성재 선글라스 네. 검색하면 선글라스. 나와요? 네. 오, 예. Put your hands up. 오, 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글쎄요. 근데 이 옷이랑 선글라스를 좀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안 어울린다. 약간 이거 타이. 수트니까. 수트 타이. 약간 싸이. 느낌이 싸이 같다. 아이고 싸이 느낌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죠. 네, 아. 그러게요. 줘봐. 자, 저건 선글라스는 아니고. 이게 선글라스도 이거 지금 제일 좋아하는 선글라스 제일 좋은 거. 네, 저 약간... 원래 빈티지 이런 거 약간 작은 선글라스예요. 그렇죠. 좋아요. 이게 빈티지예요. 완전 유행이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아, 이게 누구예요? 저예요. 어?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장난이죠? 딱 바로 알았어요. 완전 패션 피플이에요. 어, 패션 피플이다. 패션 피플. 선글라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거 어떠세요? 글쎄요. 선글라스는 괜찮은데. 선글라스 괜찮다. 근데 여기 어떤 스웨터 목지? 네, 터틀넥. 되게 색깔이 예뻤어요. 색깔이 예쁘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옛날에 이런, 역시 스타일 어렸을 때부터 있었나 그렇죠. 봐요. 시대를 앞서간 패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동공 흔들렸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8394님.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의 눈동자는 무슨 색인가요? 아, 저는 약간 케바케예요, 솔직히. 케바케다? 그레이색 옷을 입으면 그레이색처럼 눈이 부어요. 파랑색이면 파랑색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초록색?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딱 세 개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약간 가운데 부분의 주변에 노란색 있어요. 아, 저도 지금 보니까 태양처럼. 그러네요, 진짜? 보여요. 약간 보여요. 그 해바라기처럼 예, 맞아요. 노란색 이렇게 꽃 같은 게 피어 있고 그래서 초록색이랑 파란색 지금 네. 약간 갈색 느낌도 있고 그쵸, 되게 이상해요. 아니 되게 예쁜 눈이네요, 진짜. 눈 안에 약간 노란색 진짜 그 동공이 까맣잖아요. 그 옆에 노란색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레이저 써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예. 자, 네. 잠깐만, 준비해온 게 또 뭐 있으세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강아지 눈 같아요. 원래 개 눈 같아요. 개 눈 같아요? 아, 이거 왜 안 하셨어요? 아, 몰라, 깜빡했어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래요. 강아지 눈 같다는 말. 채팅창에 귀신 잘 보겠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3위 곡입니다. 아, 3위 곡 했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잠깐만. 나갈게. 어머.
여러분 오늘 그 안다니 씨와의 막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준비를 했고 소품도 좀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자, 다음 2위 곡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2위 곡입니다. 이번 주 인기가요 7, 안다니의 최애가요 2위 곡은요? 혁어 윙윙. 위잉 위잉. 네, 안다니 씨의 땡튜브 메인에 안다니 씨가 직접 유클렐레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커버한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네. 그만큼 최애곡이라는 얘기겠죠? 혁오의 네. 윙윙. 안다니 씨가 이 노래를 커버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메인 영상을 혹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땡큐베. 아, 아직은 아마 거의 내일, 내일 모레? 새로운 커버 영상이 나와요. 아, 그래요? 아마 이런 영상으로 바뀔 거예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원래 이, 뭐, 윙윙이라는 그 효과 커버, 제가, 이 영상? 제가 땡큐베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라서, 왜냐면, 우리 그때 되게 친한 언니랑 되게 사진 그거 필름 되게 잘 찍는 언니랑 같이 이런 촬영하고 노래도 따로 녹음하고 완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요? 영상.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아직 거기 나와 있어요. 이 동영상을. 근데 예, 이제 바뀔 거예요. 기대되네요. 예. 혹시 또 한번 커버를 해보고 싶은 그런 노래가 있으신가요? 있어요. 우리 뭐야? 최근에 했던 일회 있는 우지킴 그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이 음악이 춤출 수 있을까요? 아, 예.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 예. 안다니 씨 목소리랑 특히 그 노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느꼈어요. 약간 이 노래 정말 제 스타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요. 커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또 뭐 없습니까? 또? 또?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혹시 케이티 아세요? 케이티. 케이티 페리? 아니요. 한국에 원래 케이팝 스타에 나오는 분인데 케이티. 케이티 김. 맞아요. 케이티 김. 약간 좀 R&B 되게 alternative R&B 되게 좋은 스타일. 그게 Remember 노래 하나 있는데 Remember 이 노래 커버 해보고 싶어요. 예. 채팅창에 한국 통신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면 되는데 Remember 그 노래도 약간 잘 어울리시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도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시나요? 뮤직비디오? 아마도요. 네. 뭐 이렇게 출연한 사람들 더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출연자? 아예 나오고 싶으세요? 저요? 네. 뭐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네, 아마 약간 뭐 지나가는 사람? 아 지나가는 사람. 그럼 지나가는 사람 필요했으면. 아 행인? 한국말로 행인이라고 하죠. 행인. 아 지나가는 사람. 약간 엑스트라. 아 그렇죠. 꼭 연락해. 네. 그래요? 할게요. 아, 뮤직비디오에 곰 필요 없다고 하신 분 있고, 북극곰 필요 없다. 나그네, 행인.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지나간 사람. 지나간 사람? 예, 왜냐면 마지막에 이 지나간 사람이 약간, 뭐요? 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다. 정해진 건 없고.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네. 모르고, 난 또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뭐가 이루어진다. 뭔가 이렇게, something. 네, 맞아요. Yeah. something. 스페셜. 그래요? 네. 특히 차양이 그냥 두더지 된다고 하시고. 교통사고. 아, 네. 예. 이상한 거 잊지 마세요. 예. 아, 제가, 그런 말 했었어요? 네네. 콜라 마시는 사람. 아. 북극곰처럼 콜라 마신다. 알겠습니다. 땅 파는 두더지라고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뭐 이렇게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아, 예, 예.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베니다니 인기가요 7, 안다니 최애 인기가요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1위 곡은 이 곡입니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이번 주 인기가요 7, 안다니 최애가요 1위 곡은요? 자이언티 양화대교. 네. 아, 배텐에서 여러 번 최애곡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곡, 양화대교입니다. 예. 안다니 씨는 이 노래를 립싱크하는 영상이 TV 프로그램에 방송이 되기도 했었죠. 아, 예, 맞아요. 오, 네,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2년? 거의. 2년 됐나요, 벌써? 2년 반? 와. 안다니 씨가 양화대교를 건널 때 칼바람이 불어서 예. 굉장히 추워서 기억에 박혔다는 그 곡이죠. 아, 예, 맞습니다. 그래, 그때 약간 농담이었었죠. 농담이죠? 네. 네. 제가 그때 그냥 너무 막 감독 좀 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한국 겨울이 춥긴 춥죠? 아, 예, 막 너무 추워요. 칼바람. 칼바람이 많이 불어요. 많이 불러요. 러시아 사람도 춥게 느껴지는 한국의 칼바람. 네. 이 양화대교처럼 한국의 장소 중에 다니 씨의 추억이 담긴 그 장소가 혹시 있나요? 추억. 메모리. 한국에서. 아, 저도, 저는, 이제 왜냐면, 한강 되게 좋아해서. 한강. 한강. 한강에 되게 많이, 자주 가서 가기 때문에. 항상 한강에 가면 뭔가 기억이 나요. 아. 뭔가 나와요. 뭐 어떤 메모리, 어떤 눈물? 눈물 아니요, 눈물까지 안 나와. 아, 한강에 가면 기억이 난다. 네, 왜냐면 제가 그때 뭔가 슬플 때 아니면 힘든 일 때 무조건 한강에 가요. 아. 그래서 조금 한강에 걸어가면 자전거를 좀 타면 약간 좀 자전거 타고. 약간 흘려보내요? 흘려보낸다. 흘려보내요. 어, 뭔가 좀 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네. 새드 메모리? 네, 새드 메모리. 그런 것들을 한강에서 흘려보낸다. 하, 그렇군요. 채팅창에 중랑천을 추천한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배텐 청취자분들, 네네네. 오디언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가 오예. 한강도 있지만 중랑천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저, 그, 어디라고 해야 되죠? 나중에 그 아, 지도에 예. 찍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배상재 씨? 저요? 네. 저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산? 마운틴. 어 저도 산 되게 좋아요. 그러세요? 네 어디에 어디 산 어디? 저요. 가요? 저는 서울 근처에 있는 산 많이 갑니다. 인왕산. 인왕산. 안산. 안산 알아요? 안산 아세요? 네네네. 오 안산 갈 때. 예, 얘기하세요. 왜요? 예? 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왜요? 네, 아, 예. 예. 알려줄게요. 예. 예. 안산. 안산에 가면 거기 재밌는 거 뭐 있어요? 아니면 재밌는 거 말고 그냥 예쁜, 되게 아름다운 장소를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어디 저기? 가장 정상에 올라가면 꼭대기. 오, 끝까지? 예, 서밋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혹시 석양도 볼 수 있나요? 석양도 볼 수 있고. 오. 네. 자, 아무튼 거기는 그냥 예쁘고 안산이 좋은 이유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맞아요.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1시간 정도면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괜찮죠. 근처에 네, 있죠. 서울 안에 있고. 좋아요. 제가 또 그 근처에 살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 네, 표정을 보니까 이제 거기 안 가야겠다. 아, 예, 맞아요. 그냥 가면 돼서 그냥 연락 안 하게. 장난이에요. 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네. 그것도 있고 북한산. 어 북한산 제가 가봤었어요. 가보셨어요? 예. 북한산 굉장히 높아요. 완전 높아요. 예. 험한 산입니다. 굉장히. 올라간 거 내려가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산이 청계산이라고 있어요. 청계산? 청계산. 청계산은 그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서울의 남쪽에. 아~ 네, 거기는 정말 사람이 많고 또 내려오는 길에 보면 맛있는 거 먹을 데가 많아요. 어, 그게 네. 짱이죠. 그리고 내려가면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짱이죠. 네. 거기는 이제 사실 산에 안 가고 산 근처에 가서 먹어요? 먹으러만 가기도 해요. 그래요? 맛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게 뭔가 제일 맛있어요? 그 도토리묵이라고 있습니다. 도토리묵이. 도토리묵. 도토리묵. 어, 도토리가 뭐예요? 도토리가 그 다람쥐, 스크롤들이 먹는 거. 아, 도토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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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람쥐들이 먹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nut, like a nut? nut.
아, 알아요, 알아요. 아콘. 먹어봤어요. 아콘. 에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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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에이콘. 자, 그걸로 맞죠? 묵을 만듭니다. 두부처럼. 두부처럼. 그러면 오빠 그거 산에 내려가면 이거 무조건 먹어요? 무조건 먹습니다. 오. 그리고 파전. 아, 파전. 오 마이 갓. 파전. 오 마이 갓. 저 파전 너무 사랑해. 파전. 좋아요. 도토리묵 드셔보시면 진짜 좋아하시게 되실 거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예. 약간 푸딩 느낌의 푸딩. 아, 저 한번 먹어봤어요. 드셔보신 거죠? 네네네. 먹어본 그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코리안 푸딩. 약간 요 야채 쪽 약간 야채랑 다. 그렇죠. 같이 오, 먹습니다. 너무 짭짤하게. 막걸리 안주. 아, 막걸리 안주죠. 아, 예. 막 예. 동동주라고 합니다. 동동주. 어, 얘 예, 너무 맛있었어요. 도토리묵과 동동주. 이 코리안 에이콘 푸딩. 약간 좋네요. 코리아 에이콘 예. 푸딩. 에이콘 예. 푸딩입니다. 네. 네.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맞아요. 다이어트 좋습니다. 칼로리 많이 안 들어가요. 맞아요. 또 좋아요. 채식 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고요. 자, 힙카리오, 자, 힙코리아 베니다니의 인기가요 7, 안다니 씨의 최애 가요들을 소개했는데, 사실 그 자이언티가 아, 양화대교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곡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니로바 씨도 아버님과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먼 곳에 있는 가족들에게 음성편지 혹시 쓸 생각 있으신지. 음성편지? 근데 네. 우리 아버지 한국말 잘 몰라요. 그러네요. 러시아 말로 할까요? привет, привет, папуль, как дела? ой, норекази, о, таки, ну, сропта. А, папуль, привет, передайте привет с радио, у нас сегодня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А, у меня все хорошо, спасибо, что звонишь мне каждый день и рассказываешь про блинчики. Очень скучаю, скоро увидимся. 아, 아, 예. 한국말로 대충 뭐 스파시바는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이렇게 맨날 통화, 이렇게 우리, 그거, 페이스타임. 페이스타임으로. 페이스팅으로. 정말, 예. 영통. 영통으로 이렇게 전화해주셔서 하시는구나. 맨날 되게 감사하죠. 예, 채팅창에 굉장히, 러시아 말 진짜 잘한다고. 역시. 열심히 배웠어요. 와, 감동이다. 라고 하시면서. 네. 네. 아, 진짜.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서 너무 눈물 났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와, 러시아 사람인 줄. 예. 아, 이런데. 네. 자, 아, 안다니 씨의 추천곡을 다니 씨의 직접 라이브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곡 오늘 선물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봄이니까 봄. 그래서 봄날 노래, 방탕소년단 봄날 노래입니다. 아, 원래 봄날. 저도 솔직히 원래 약간 좀 특별한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뭔가 아 이제 헤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렇죠. 뭔가 안녕 근데 더 만나면 좋겠다고 이런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검색해봤는데 어려웠어요. 그쵸. 약간 원래 그 크러쉬 잃어버리지만 아니면 21 나나나나나나나나까지 안녕 근데 이 모든 노래를 약간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뭔가 좀 잘 안 어울리는 노래를 안 어울린다 그래서 그냥 좋은 봄날 느낌으로 이렇게 오늘 노래방 좋네요. 노래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TS의 봄날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채팅창에 우리는 복날을 좋아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봄날 전해드리죠. 그리고 The Bluetooth device. The Bluetooth device. Device. The Bluetooth. 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 오. 됐다. 여기 랩도 나와요. 아, 저 랩 잘 몰라요. 어떡하지? 랩이요? 오빠,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아니요, 장난이죠. 어떡하죠? 도와줄 수 없는 거 없어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장난이죠.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네. 아, 아, 아. 마이크 놀라갔어? 아무튼 시작했어. Let's get it. Get it. 봄날.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밑밥에 넘어가는 곳인 내려진 우리가 여긴 운동겨울 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남은 시간을 달려가네. 홀로 남은 솔국 열차 일성차 펼치고 변덕은 가지가 겨울을 그립다. 그림들을 담아놓은 눈처럼 내려야 두 번 눈으로 가을 떠나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겐 닿을 수 있을 텐데 넌 거치 멀어져요. 더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요. 떠며 땀을 떨세요. 날 보여줄까 날 보여줄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겨울 끝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이 울 때까지 땡땡이 좀더 멀어져 머물러줘. 와. 아, 눈물 나는 노래네요. 이렇게 슬픈 노래가 되다니. 아, 슬픈 노래를. 너무 슬픈 노래가 됐습니다. 아, 참. 들었어요. 맹탱이도 뭘로 줘요. 이렇게. 배텐에. 배텐. 네. 뱅탱이라고 하죠. 뱅탱. 뱅탱. 네. 배텐에. 또 개사를 하셔가지고, 그 가사에 넣으시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가지마라고 하신 분들 있고. 가지마. 가지마. 아, 눈물 난다. 가지 마라고. 네. 우리도 안젤리나 보고 싶을 거야.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 있고. 예. 참, 슬픈 노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데,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에게 힙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힙코리아잖아요. 저희가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려고 먹방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먹방 타임. 저녁 드셨나요? 좀 아직이에요. 못 드셨죠? 네.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바로 한국의 모듬전입니다. 에이, 네. 와. 모듬전. 와. 자, 전을 보면 이제 김치전도 있고 표고버섯전, 브로콜리 아이고. 새우전, 동태전. 그리고 전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막걸리이지만 와. 음주 방송은 안 되니까 막걸리 느낌의 쌀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쌀음료를 네. 저 뭐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드셔보신 적 있어요? 네. 막걸리? 닮았죠. 이게 막걸리는 아니고 쌀음료예요. 네. 여러분들 막걸리 네. 아니고 저 브로콜리 전 처음이에요. 브로콜리 전. 네. 네. 브로콜리와 새우전이고요. 김치전. 오, 맛있겠다. 이게 동태전. 고기 없습니다. 오. 예, 고기 못 드시니까. 와,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뭐 사진 찍으면 돼요? 네, 잠깐 이걸 열게요. 네, 찍을 거예요. 자, 또 따뜻하게 우리 제작진이 데워 왔네요. 완전. 와, 어디 가나 했네. 해주셨어요. 손 조심하세요, 손 조심하세요, 네. 손 조심하세요. 네. 자, 그리고 자. 아, 지금 찍으면 돼요? 지금 뭐 인방 타임인가요? 뭔가요? 네. 다니 씨 취향에 맞춰서 고기는 빼고 채소와 생선 위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네. 한 잔 드릴게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막걸리를 하실 때도 흔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 완전 막걸리랑 맛이 비슷해요? 맛이요? 저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전국 맛있어요?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더 드릴게요.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빵빵빵 좋은 거 많이 배우셨네. 예. 아, 이렇게 또 쉽게 열려요. 그래서
오, 딩딩딩딩딩 끝까지. 자. 아주 익숙한 엘보. 예, 빵빵빵. 예.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 원래 주스랑 똑같아요, 제가. 그런가요? 주스도 이렇게 열어요. 뽕. 아니면 그냥 뽕. 어. 되게 더 쉽게 열 수 있어요. 네. 땡땡땡땡. 땡땡땡. 알겠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찹스틱 쓰실 줄 아시죠? 찹스틱 오? 예. 알죠. 예.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원래 초카라 잘못 못 돼서 못 하셨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먹었어요. 피자, 피자처럼. 아 우리 복강산 같이 가보고 네. 내려갈 때. 아, 산에서. 네. 일단 한 번 네, 한 번 드실까요? 한 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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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하나 찍읍시다. 오. 네. 여러분, 쌀 음료입니다. 와, 오늘 예. 비가 되게 많이 와요. 비 나요. 예. 와, 비 오는 날. 역시 막걸리 파전. 자, 원하시는 것 드세요. 김치전, 브로콜리 새우전, 표고 버섯, 오. 머시룸, 그다음에 오. 동태전입니다. 저 먼저 버섯. 버섯. 뭐 이렇게 찍어 드세요. 네. 아니 방이 너무 좋았어요. 괜찮으십니까? 와우. 어우 되게 맛있다.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전을 뭘 드셔보셨어요? 그 전에는? 저는 김치전, 파전, 파전. 해물전, 해물전. 낙지전, 아, 낙지전. 감자전. 많이 드셨네요. 네. 거의 자, 다. 지금 간장이 없는 것 같은데, 간장 대신에, 뭐, 김치전은 간장이 필요 없고, 김치전은 원래 그냥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전은 여기 그, 배추, 야채, 양파, 네, 배추를 가추. 이렇게 짭짤하게 절인 게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 를 써 동태전 이렇게 네 어, 많이 넣으시네. 야채를 좋아요. 아 모자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드시죠. 조금씩 예. 자 되게 맛있네요. 역시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괜찮죠? 약간 원래 러시아에 이런 식감이 없어서 그래서 약간 정말 흥미로운 식감? 흥미로운 식감? 흥미로운 식감. 아 생선을 이렇게 그 약간 붙여서 먹진 않나요? 러시아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있어요? 김치전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아 김치전 같은 식감은 없다. 러클전 김치전 김치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네네 네. 김치전 약간 물컹물컹하면서도 고소하고 네, 김치향이 물씬 나는 네 저도 그거 요리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김치전을요? 네 설날 할 때? 괜찮으세요? 드세요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맛있죠? 역시 그리고 김치향과 이게 잘 어울립니다. 맞아요. 이게 이거 지금 다 들려요? 네? 여기 지금 다 들려요.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죄송합니다. 오. 아, 막걸리였으면. 네. 막걸리였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일로바 씨? 네.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리액션이 있습니다. 오. 와 맛있다 이런 거 말고 팔짱을 끼세요 일단. 이 집 재밌네. 이 집 재밌네. 이 집 재밌네. 그게 요즘 힙하고 칠한 리액션입니다. 이 집 재밌네. 네. 이게 먹다가 와 맛있다 맛있으면 약간 이 집 재밌네. 왜 재밌네? 그 요즘 굉장히 힙한 표현입니다. 아, 왜, 어디, 외우세요?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SBS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예능 프로그램. 이제 재밌네. 네. 재밌. 이 집 재밌네. 이 집. 집은 하우스예요. 아, 이 집 재밌네. 네. 네, 저 음식점 가서. 이 집 재밌네. 네. 친구네 집에 가서도 가능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맛있는 걸 줬어요. 그러면 여기 먹고 친구야. 어, 이 집 재밌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빠는 인싸 아사예요? 아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거요? 몰랐어요. 전 인터넷으로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인싸죠. 벌써. 인터넷 쓰면 인싸예요? 네. 아니, 이거 알고 있으면 네. 인싸죠. 제가 아싸예요. 자, 아 맛있네요. 부추, 브로콜리, 아, 브로콜리 새우전. 브로콜리 새우전. 저도 브로콜리 새우전 처음 먹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오, 되게 다른 김치전보다 완전 달라요. 저는 브로콜리 원래 좋아. 저도요. 좋아하는데 그래서 네. 약간 좀 건강한 맛, 좋은 맛. 건강한 맛. 맛있네요. 맛있죠. 약간 식감이 좀 다른 식감이라서 네. 좀 더 약간 쫄깃 어떤 식감? 쫄깃 말고 다른 식감이 뭐 있나요? 뭐 있어요? 말캉말캉. 말캉말캉. 말캉말캉 그런 느낌. 어이 맛있다. 네. 저는 원래 약간 먹을 때 반응이 잘 없어요. 제가 그냥 입집 재밌네 이런 거. 고개 딱 좋습니다. 저도 반응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그럴 때는 팔짱 안 껴야 돼요. 와, 팔짱 끼고 뒤로 약간 왔다 갔다. 이집 재밌네. 저도 원래 약간 에모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약간 비슷한 것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게 딱 하고 약간 표정도 웃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 집 재밌네. 네. 이 집 재밌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이 집 재밌네. 왜 왔다 갔다. 네. 자, 부끄럽다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자, 채팅창에 이 방송 재밌네. 라고 하신 분 있어요. 자, 여러분. 광고 듣고 와서, 네.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거를 뒤로 밀어서, 네, 제가 더 듣는 거예요. 여기 먹방 같은 걸로 자주 해요? 자주는 못하고요. 이렇게 특별한 분과 특별한 시간을 가질 때만. 역시 오늘 특별한 날인데. 슬픕니다. 전을 앞에 놓고 이렇게 슬퍼야 되나요? 드세요. 드세요. 돼요? 네. 자, 그 증정식을. 아, 아직 드시면 안 되겠네요. 하고 드실까요? 네네. 예. 드세요. 자. 아이고. 드시고. 끝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드시면 되죠. 네. 일단. 이건 뭐야? 그거. 그걸 할게요. 저희 제작한 거. 그냥 한꺼번에? 네. 네. 그거 하고, 소감 먹고, 네. 끝 인사를 할게요. 네. 원래 드실 수 있게끔 하고. 네. 와우. 네. 이게 뭐예요? 자. 여기 안 넣어둬가지고. 뭐죠? 끝인사. 한 클로징. 긴장하세요. 자.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배성재 텐, 안젤리나 다닐로바, 안다니 씨와 함께 힙코리아. 6주 동안 함께 했는데. 아, 이제 슬픈 시간, 헤어짐의 시간입니다. 에휴, 맞습니다. 6주 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 되게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많았는데. 근데 제가 원래 한국말 이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솔직히 원래 어렸을 때 약간 이런 같은 라디오, 디제잉, 그냥 라디오에 하는 일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 라디오 이제 했을 때, 할 때 조금 아마 한국말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막 미스틱도 하고 많이 서둘러고 이런 거.
네. 그게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옆에 배성재 오빠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뭔가 라디오 하는 거 되게 기쁘게 너무 재미하게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 도전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시는 게 아닌데다가 또 배텐이라는 라디오가 다른 라디오는 안 그래요. 배텐 라디오가 너무 힙하고 칠한 표현들이 슬랭이 많아서 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너무 잘 따라오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가요? 안 좋은 것도 가르쳐드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안 좋은 것도 알고. 네, 그런 건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너무 섭섭해서 제작진이 특별히 준비한 안다니 씨를 위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배텐 쿠폰입니다. 쿠폰. 네, 먼저 배텐 특별 출연 쿠폰. 이게 무슨 쿠폰이에요? 신곡 홍보하실 때든 심심하실 때든 연기 홍보하실 때든 어떤 때든 배텐에 나오고 싶으실 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배텐 특별 출연 쿠폰이고요. 아, 정말요? 네. 와. 채팅창에 그딴 걸 해주냐라고 버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할게요. 네. 그리고 배텐 MT 참석 쿠폰이 있습니다. 네. 오, 예. 배텐 MT를 가면 일정 맞으실 때 언제든 참석 가능한 리미티드 에디션 쿠폰이고요. 그 다음에 배성재 피처링 이용 쿠폰. 이건 뭐야? 오, 피처링? 피처링 이용 쿠폰. 이거 제가 안 질리나란 피처링 쿠폰. 줘야 돼요. 예. 신곡의 내레이션이나 써 같은 취임새가 필요할 때 피처링을 해달라고 하시면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배성재 뮤비 출연 쿠폰. 이거는 굳이, 네. 굳이. 뮤직비디오? 아, 뮤직비디오 출연 쿠폰?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필요하실 때 쓰시고, 싹 다 버리자라고 하신 분이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딱히 뭐, 기한 없습니다. 와. 예. 예. Forever. Forever? 네. 오케이. Batman Forever! 네. 100년 후에. 100년 후에. 100년 뒤에 쓸게요. 보자. 알겠어요. 아유, 재미요. 그때 쓰셔도 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무쓸모라고 하신 분 있고. 종이 낭비로. 쓰면 안 되죠. 꼭 써야지. 자,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언제든지 배텐 가족으로서 편하게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끝인사는 다닐로바 씨에게 맡기고 불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선행합니다. 야한 꿈, 좋은 꿈, 건강한 꿈. 꾸세요. 아,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요. 아유, 육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어려운 표현도 많았는데. 보고 싶을 거예요. 가지마라고 하신 분들 많네. 가지마. 가지마. 1주차 때 녹음했구나. 정말요? 네. 아이고. 진짜. 아마 배성재 팬 때문에 여기 되게 많이 한국어를 많이 배웠어요. 슬랭이나 줄임말, 시온중 말 우리 완전 히프하고 칠하고. 나중에 그 한국말 더 이제 새로운 거 많이 배우신 다음에 또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배텐 프로젝트를 또 준비할 테니까. 오, 좋아요. 네,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네. 아, 지금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워낙 외국어 소질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금방 익히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 감사합니다. 이거 제 공부 노트. 공부 노트. 자. 혹시 다른 언어가 배우던 관심이 있어요? 없으세요? 저는 일본어도 배우다 말았는데. 소데스네. 소데스가. 샤싱오 이슈니 도리마센까? 하이. 네. 오이시데스네. 오이시데. 그래서 중국어도 배우고 싶고. 중국어는. 오아이니. 오아이니. 열산스. 아. 소데스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오아이니. 소데스네. 예.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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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인근 국가들의 언어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베트남어도 배우고 싶고.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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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베트남어 좀 전혀 못하는데. 알려줄 수 있어요? 아. 전혀 못합니다. 꽁푸엉이란 말이 있어요. 꽁푸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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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선수 이름입니다. 아. 네. 꽁푸엉. 저 제가 프랑스어 배우고 싶어요. 분짜. 분짜 이렇게 먹는 거. 아. 고. 신짜오. 네. 신짜오. 네. 맞아요, 맞아요. 신짜오, 베트남. 신짜오. 박항서. 한국 감독, 축구 감독. 코리안, 풋볼 헤드 코치. 네. 베트남에 가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신짜오가 뭐예요, 근데? 저 베트남에 되게 인스타 그 땡땡에서 팔로우 분들 되게 많아요. 꽁푸엉을 관심 있어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팔로우 하실 거예요. 이게 뭐야? 베트남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선물 받으실 분들입니다. 치킨 받으실 분들, 신혜님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되니까요. SBS10 한메일넷 이메일 꼭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아, 저도 커피 좋아하시니까 네. 텀블러예요. 어, 진짜요? 텀블러. 어머, 예쁘다. 여기 문구 때문에 chill, chill out. 저는 너무 좋아요. 고민돼. 고민돼. 근데 왜냐면 지금 뭔가 environmental 문제가 때문에 이거 북극. 지금 북극. 그렇죠. 북극 없어져요. 그렇죠. 이거 뭐지 너무 이것도 같은 텀블러니까 두 개예요. 감사합니다. 네, 텀블러 편하게 사용하시면. 저 텀블러 너무 좋아요. 제가 카페에 가면 이렇게 플라스틱 캔도 안 써요. 그냥 제 텀블러 갖고 와서 여기 넣어주세요. 잘 됐네요, 진짜. 네네네, 여기 해야 되죠. 역시 또 플라스틱 문제. 네. 벚꽃 텀블러가 있습니다. 벚꽃 이런 벚꽃 무늬. 그것도 드리는 거니까요. 두 가지니까 편하게. 예쁘다. 완전. 네. 선물 패키지에 되지. 그리고 텀블러라는 게 꼭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전시만 해도 예쁘니까요. 이렇게. 네. 책장. 네. 어떡하죠.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을까요? 네, 사진 찍을까요? 일단은 큰 하트. 큰 하트. 우리 큰 하트 사진. 잘할 수 있을 가이고. 좋네요. 그쵸? 어렵지 않죠? 오케이. 오케이. 스노우앱으로? 아, 스노우앱으로 찍을까요? 아, 그래요? 아니요, 저 상관없어요. 업계 포상이 또 그냥 스노우앱으로 찍을게요. 스노우앱 찍으면 되게 하나 둘셋아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것도 해야 돼요? 끝까지. 아 맞아요? 이게 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감사합니다. 어쩌라고 포즈도 한 번만 주세요. 하나, 턴이 진짜 찰떡이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이번엔 그냥 찍을게요. Chill Hip Korea. 하나, 둘, 셋. 한번 셀카도 한번 찍어볼게요. 스노우는 아니고요, 이건. 얼굴 되게 팔려. 또 찍어야 되나? 근데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네,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스크린 제가 지금 이런 거 아. 잘 못했어요, 그거. 아, 제가 눌러드릴게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빠. 하나, 됐죠? 됐나? 하나, 둘, 셋. 괜찮아요? 딕벅시. 네네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은데, 이렇게, 이게 안 찍히나 봐. 아, 찍히네. 근데 왜 이렇게 빈, 그, 프로필들이 뜨지?
이모티콘이 아니라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전송이 안 되는 거. 띠껍티콘. 띠껍티콘이 안 뜨고 빈 칸이 떠. 어, 저희는 뜨는데. 그래? 그러니까 나도 왜 그러지? 근데 지금 여기 안 떠잖아. 다 안 떠지네. 아까부터 안 떴어. 그럼 아까 그거 막 사람들 노래 부를 때 반응하고 이런 안 떴네 그런 이모티콘이.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귀엽기도 해, 귀엽기도 해. 진짜 꿈에 나오는. 업데이트 안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딱. 아, 새로운 에모티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어떡해,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떡하죠. 여러분, 다일로바 씨가 또 나오는 다른 방송들 많이 봐주시고, 배텐에 돌아오실 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그 첫날처럼 뚜룩 뚜룩 뚜룩. 아이고 저 말 못했네. 그때는 무슨 뭐 아 예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케이. 있으면 쿠폰 써주세요. 네. 뭘 써달라고? 뭐? 쿠폰 써주세요. 뭘 써달라고? 쿠폰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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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시간이 다 됐네. 다 됐어. 여러분 남이춘 오셨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와. 전. 55분에 아 54분에. 그러자. 네. 3분만 하자. 어 열기가 엄청나. 아 여기가 공조가 오늘 안 돼. 아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먹어도. 후회하지 마. 왜 이거 누가 만 오빠가 만든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막걸리도 마셨네? 먹어. 아니 아니에요. 아침 햇살. 먹어. 아침 햇살이야. 아니 너 막걸리 실망하는 것만. 아니 딱 막걸리 색이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려. 춘머니라고. 나? 응, 할머니룩이라고. 아 이거? 이거? 서태지라고 오늘? 오늘 너무 춘내 춘내 논 너무 아파요. 저 몸살이라고요. 몸살이야? 그래서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와서 안경 꼈어. 안경으로 가린 거예요? 입술도 엄청 진하고 칠하고. 춘내 논 느낌이네 진짜. 안 먹어? 되게 맛있어. 이거 맛있어. 사온 거야? 이거 맛있다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이거 나 괜찮겠지? 누구? 아니 아까 새 거 줬잖아. 아 이렇게 난 먹어도 괜찮은데 난 상관없어. 막걸리 한 잔 드려. 없나? 있어요. 근데 진짜 막걸리야? 진짜 막걸리야. 근데 잔이 누가 먹어도 잔이 없으니까 이걸로. 여기 다 먹은 거예요. 아니야. 신발을 이렇게 한 진짜 누나.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뭐가 예뻐? 몰랐어. 얼굴이 되게 예쁜데? 아, 이 엄마 챙기느라 내가 그걸 어떻게 하자. 그래, 진짜. 그치? 은주 기대하는 거. 은주 기대하는데 왜 기대를 꺾어? 아니, 이게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담은 줄 알았어. 아니, 나는 그게 따를 데가 없어가지고. 오빠 얼굴이 오늘 되게 예쁜 얼굴인데? 뭐 하고 왔나 봐요. 품맥골? 상상하지. 점점점. 이 아가씨 취했네. 막걸리 맛이랑은 아예 다르지.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맛이 맛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이거 예전에 송혜교 씨가 온 거 하던 거 아닌가? 지났어? 어, 가야 돼. 어 나는 저기.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오늘 생방 주제 뭐야? 오늘 머피의 법칙이야. 끌게요. 맛있다. 그지? 재밌네. 갑니다.